세 개 남았습니다. 끝까지 하세요. 그렇지. 다시. 배에 힘주고. 다섯. 버텨. 버텨야 돼. 앞에 보고 눈 뜨고 가슴 들고 위로 위로.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었던 구독자분들을 모아서 다이어트나 이제 몸을 만들어드리겠다 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것저것 사정 때문에 계속 좀 늦어지게 됐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자가 거의 100명 넘게 지원이 왔어요. 한 분 한 분 다 면접을 보고 그 와중에 3명을 뽑자니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원자분들 사연도 되게 다 읽어보면 이분도 뽑고 싶고 저분도 뽑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강남점에 이제 대치점에 있는 저스트핏에서 3명을 또 추가로 뽑기로 해서 총 이제 6명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한 2주에서 3주에 걸쳐서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최고 이제 의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사연이 있으신 분들, 꼭 무조건 뚱뚱하다고 뽑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보고 나서 저희 또 트레이너분들과 또 시간도 잘 맞고 짝짝꿍이 잘 되는 분들로 해서 6분을 뽑아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원한 6분들 한 분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저희 트레이너들 교육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회의도 많이 해서 진짜로 단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마치 가짜 사다이 따라하는 건가 이게? 강력한 레슨을 통해서 진짜 성공할 수 있게 몸 만들기, 벌크, 다이어트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1등을 가려내서 이제 바디 프로필 지원을 해드리고 10주간 진행이 될 거고요. 1등을 한 트레이너에게도 보상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옥 훈련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잿벌의 다이어터. 안녕하세요. 웃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잘못했어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백수입니다. 제거 구독자는 맞죠? 아, 그럼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완전 오래됐어요. 아, 완전 오래됐어요. 아, 네. 그래도 이게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뭘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돈은 없고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벽한 딱 몸매를 만들어서 재벌 TV를 빛낼 수 있게. 죄송합니다. 결혼하셨어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네. 다. 네, 아직 안 했어요. 아, 좋네. 좋네. 계속 항상 소개팅 컨텐츠를 꿈꾸고 있거든요. 들어오실 때 이렇게 우리 트레이너분들 딱 보셨잖아요. 네네. 예, 어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김단이라고 합니다. 경쟁 상대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조금 많이 되고 그래도 1등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트레이너 선생님 딱 만나 뵈서 네. 인바디 재고 네. 현재 내 지방량이 얼마인가, 근육량이 얼마인가. 네. 그리고 제가 10주 동안 얼마 감량을 목표로 하고 네. 네,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서요. 네. 비포 애프터까지 딱 찍어서 네. 네, 나중에 우리 또 구독자와 이제 모든 분들에게 딱 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만. 네. 네. 비록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을 데리곤 하지만 네. 저도 좀 살려주세요. 아, 자,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운동하러. 슬리퍼 신고 오셨네요. 아, 오늘 인바디... 그만 일로 오세요. 아, 네. 나 인바디 되겠습니다. 네. 이야. 오늘 운동해요? 글쎄요. 정면 보세요. 네. 네, 심각하죠? 회원님이 지금 뺄 게 많고 네 변화할 게 많기 때문에 네. 1등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3점을 해준다니까 네. 네. 아주 극한으로 뽑아 먹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예지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사실 1년 동안 코로나 겹치면서 그냥 방치했던 몸을 좀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맨발로 양말을 양말 엄청 긴 거 지금. 이제 이거 잡고
인바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체지방률만 보세요. 어차피 저희가 1등 할 거거든요. 네. 깔끔하게 10kg 감량. 10kg요? 네. 실면 나가셔도 좋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인바디 거 보지 말고 네. 그냥 화이팅 합시다. 예스. 예스. 너무 돼지 같아서 싫었고 빨리 살 빼서 1등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디 챌린지 참여하게 된 안중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4살이고요. 생활가전 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술이나 음식으로 많이 푸는 편이라서 1년 반 동안 약 한 15kg 이상 지금 찐 상태고.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자, 저희 인바디 예.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예. 자, 신발하고 양말 한번 벗어주시고요. 예. 자,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일단 제가 여기 지금 매니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친구들한테 절대 질 자신이 없습니다. 핫바리들이랑은 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저는 예. 무조건 회원님을 1등을 만들 겁니다. 따라오지 못하실 거면 지금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보시죠. 파이팅! 고맙습니다. 다 만나봤잖아, 그치? 예. 예. 아,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1등 할 거야? 제가 1등 해야죠. 서로 다 자신감 장난 아니네. 예스. 이 채널도 채널인데 진짜 아 이거는 유튜버들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데리고 해서 와 진짜 저렇게 빼는구나. PT 받으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진짜 한번 보여주자. 알겠습니다. 알지? 보고 있나? 자, 파이팅 한번 하자. 카메라 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짜요! 예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장지웅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진짜 키도 생각보다 많이 크시고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한 16kg 정도로 이제 감량해야 되는데 16kg요? 네. 아, 할 수 있겠어요? 힘들게 굴려주시면 더 좋고요. 저는 약간 지원할 때 네.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간다 생각하고 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다 불태워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굴려주세요. 막 굴려주세요. 제가 아주 죽을 때까지 굴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약간 저 군대 조교 중에서 되게 닮으신 분이 있었는데 등줄 너무 크시고 진짜 하나 못 들었다가는 한대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갖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 지방 덩어리구나. 지방을 16kg를 빼야 된다는데 중학교 때 몸무게로 돌아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치시죠. 예. 뽑히신 걸 축하드립니다. 혹시 안 와봐도 되나요? 오케이. 저. 여자 빼고는 앉지 않는데. 지옥의 트레이너를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트레이너랑 오늘 또 몸 검사랑 상담 받아보시고. 알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도영.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같이 인바디를 제 이건석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거의 맞게 군인 나시를. 네. 오셨네요. 갔다 와서. 전역한 지는 좀 됐는데. 일단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네. 거의 체지방량 16. 네. 키로. 임신하신 건 어느 정도? 2주, 임주 2주.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네. 빠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25살 대학생 문도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알코올 중독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지 하는데 마침 딱 재벌님께서 올려주셔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뻔님 구독자.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몸 상태 한번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죠. 예.
지금 체중이 예. 95kg인데 어. 사실 좀 아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 나갈 거면 차라리 예. 세 자리 찍고 아? 체지방이 32.3kg 있어요. 그럼 많은 건가요? 몸의 3분의 1이 그냥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몸을 3등분 나눴을 때 한 덩어리가 다, 지방 다 3분의 1이 다 살덩 그렇죠. 아, 막 하필 저에게 당첨되셔가지고 제가 예. 사실 다른 트레이너 다르게 예. 엘리트 운동하던 사람이거든요. 아, 어릴 때부터 예. 회원님은 이제 네. 엘리트가 뭔지 아, 예. 네, 거의 뭐 태령이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파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 예,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제가 바디 프로필을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만 찍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거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반찬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가 저는 지금 새우의 만찬을 즐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잿벌TV 바디 챌린지 참가자 안중현입니다. 저의 마지막 만찬은 피맥으로 정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